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 손에 꽃은 없고 난 그냥 버스 정거장 앞에 서 있더라고요. 본론만 말해. 그래서 당신이 기나미를 갖다 버린 거야?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... 그런 게 아니에요. 아니면 됐어.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. 여보. 30년 전 일이자.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야?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. 내가 그 30년 동안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면 당신 나한테 이런 소리 못해요. 내가 얼마나... 다시 떨지 마! 그래서 이혼 어쩌고 한 거야? 그렇게 배수진을 쳐놓고 자기 죄 털어놓으면 내가 뭐 괜찮다 하고 다독여주기라도 할 줄 알았나? 실수였단 말이에요. 핑계대지 마. 실수였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. 실수가 아니니까 숨긴 거야. 내가 당신을 몰라?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알아? 내가 알량한 당신 와이프 자리 이거 하나 지키자고 여태 살아온 세월을 알아? 털어놓고 싶었지. 너무나 얘기하고 싶었지. 그런데 난 무서웠단 말이야. 애 못 낳는 여자의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애 갖다 버렸다는 소리 듣는 거. 틀린 얘기 아니잖아. 아무튼 내가 됐다고 하잖아. 실수였던 일부러 그런 것도 이제 와서 어쩔 거야. 불행 중 다행으로 규남이가 잘 커서 돌아왔으니까 된 거 아니야? 냉정히 말해서 형님이랑 형수님 밑에 컸으면 꽤 그렇게 잘 크지 못했을 수도 있어. 나 새벽거프 있어서 몇 시간이라도 자고 나가야 되니까 깨우지 마. 행여, 어머니나 형수님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. 시끄러워질 테니까 그냥 여기서 덮자고. 자기야, 결혼 전에 우리 서로 서약서 썼던 거 기억 안 나? 기억나. 첫 번째 조항이 뭐야?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각방은 쓰지 않는다. 그래. 각방은 안 돼, 자기야. 자기야, 나 지금 너무 충격이 크단 말이야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있어. 나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. 어디? 어? 여기? 여기? 아이, 어? 장난치지 마! 그래, 나 자기 화나는 거 이해해. 나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,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야.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. 자기야, 다 안 해줘도 좋으니까 이번엔 내 의견에 동의해줘, 응? 나 아까... 자기 만나러 거기 가는데 자기가 어? 술 몰래 버리느라고 사람들 눈치 보고 조마조마했을 거 생각하니까 내 진짜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? 어? 그리고 취한 척 식당에서 나오는 거 보는데 하, 진짜 속상했어 자기야. 잠깐 쉬자. 응? 자기 휴양지 같은 데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. 가자. 어? 우리 어디 갈까? 됐어.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인 것도 아니고 투표에 붙이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. 자기도 결과엔 무조건 승복해? 자기야, 각방은 안 된다니까. 자러 가는 거 아니야. TV 조금만 보고 들어올게. 왜? 아니, 어디 아파? 안마 해줄까? 종아리 근육 좀 풀어봐. 응, 누나.